저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정당화된 참의 믿음 강조됐으니까 밑줄 쳐요. 자, 근데 이 참의 믿음을 갖는 거면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 불충분하대요. 그럼 불충분한 걸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정당성 참 믿음이란 세 가지 요소. 정당성 참 믿음. 정참믿, 정참믿, 정참믿. 저는 이렇게 읽어요. 거의 이제 오수하는 네. 거죠. 예? 네, 방송에 처음으로 모습을 일단 본인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스튜디오샤라는 채널에서 데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유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유리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아, 닉네임을 바꿨어요. 아, 닉네임. 최근 영상에서 조금 그 맛을 좀 봤네요. 아, 이게 국어 비문학 공부법 영상이 되게 와! 오늘 또 비문학에 고민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리뷰 자신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전체적인 총평하고 엄매나 화작 관련 Q&A 이런 거 좀 이따 받고 바로 여러분들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 선택 과목 이순으로 첫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현장 반응은 좀 어땠는지 뭐 DM이 좀 옵니까? 예비 시행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형 자체는 이제 나올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이고 네네. 화작이랑 엄매가 그래도 좀 쉽게 나왔다? 걱정했던 것보다. 근데 그런 평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에 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네. 어려울 걸 제가 예상하는데 그 예상은 들어맞았다. 하지만 애들의 점수는 낮았다. 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만 좀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저씨분들은 예정 수능과 감성이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표점인데요. 심지어 이제 메가스트 지금 N수행 보정까지 들어갔는데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1등급 범위가 달라. 이거 왜 이러죠? 엄매가 아무래도 좀 상위권 선택자들이 많고 난이도 자체가 일단 난도가 높죠. 아, 엄매가 난도가 높다. 일단 엄매가 좀 더 준비한 시간도 길고 본인이 강의하실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강사쌤들 기준으로 보통 화법과정과 언어와 매체 강의수나 시간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일단 화작은 별로 가르칠 게 애초에 없어요. 아... 개념이 없고 비문학도 비슷하잖아요. 엄매는 언어 일단 문법이니까 문법은 또 개념 공부할 게 많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본인 유튜브에서 언어와 매체를 또 추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수능 만점, 아니, 국어 만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화작은 실수가 이제 계속 하나씩 나오고 되게 이제 비문학처럼 새롭게 읽고 풀어야 되잖아요. 공부할 건 별로 없는데 불안한 과목이었고 근데 이제 엄매는 내가 이제 문법 공부를 많이 해두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보다 시간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문이 길지 않으니까 보통 딱딱하고 한 1, 2분 정도 좀 더 세이브가 되겠다. 이제 문제 한 문제 더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남으면 문법 공부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법과정은 92점대, 언어와매체 89점대 요거 어떻게 보세요? 쉬었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은 이렇게 박살이 난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공부량이 좀 적었다? 아직 3월이니까 사실 여러분 공부 안 했죠? 아, 핵폭을 그냥 면전에 갈겨버리는구나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 공부 안 했죠? 저 싫죠? 약간 이런 거네. 저 싫죠? 약간 바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까지는 1번부터 3번부터 화법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어떤 동아리 회장 출신 어제 얘기 잘 들었죠? 오늘 새로운 얘기 할게요 이렇게 1분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김남조씨가 나와가지고 나의 마음속 자 이거 왜죠? 그만큼 사랑하셨나봐요. 무효! 야 여기서 무효로 치네. 아 그만큼 사랑하셨다. 야 이거 야 이게 이제 현대시가 지금 두 개 다 약간 생소하거든요? 길어요. 그리고 평소에 나왔던 것보다 예측은 했을 테니까 뭐 일본의 문학 나올 수도 있겠다 풀었을 텐데 일단 되게 좀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제 기준으로는. 자 1번부터 4번까지 틀리면 국어 접어라. 아 뭐 이게 접지는 말고. 좋아요. 지금 처음으로 이런 컨텐츠 많이 당황했죠. 이래요. 막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설은 강가사들이 해주잖아요. 그쵸. 사이트에서. 네. 시에서 그럼 주제 파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서가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오디오. 맨 마지막에 이 외로운 겨울밤 외롭다고 했잖아요. 와 겨울밤을 두 번 세리는데? 외로운 나오는 순간 밑줄 300개 걷다 애들. 미친 듯이 긋습니다 저기 진짜 애들. 그쵸. 왜 이렇게 웃죠? 뭐 어디 김난도요? 나도 산만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산만해요. 생방이 산만하지. 가는 거야 우리는. 정말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이미 와,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질문 읽고 울었을 것 같아. 아 진짜. 자 어쨌든 그러면 사랑과 외로움으로 점철돼 있나 이 시는? 아 그쵸 약간 아, 그런 느낌. 그럼 주제를 잡으려면 어쨌든 명시적으로 표현된 어떤 그 정서 단서를 잡아라. 잡아야죠. 현대시는 잡아야 돼요. 현대시는 꼭 좀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붙잡아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슬픔하고 고난하고 난리 부르스를 네. 쳐놨어요. 다 안 읽어도 알겠어. 외로움의 대명사죠. 귀또리가 나오네. 야 귀또리 울면 안 외로움 정상 아니야?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어정어정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1번에 1번 선지 보이시죠? 의태어. 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잡아야 돼요 이거. 와 의태어 잡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 1번 선지 그대로 정답 떨어지죠? 바로 정답이죠 여러분. 와! 바로 시간 세이브죠 이거.
그러면 일단 현대시에서 보기는 나쁘지 않았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정답 선지가 엄청 명확하게 나왔어요. 헷갈리지 않게? 정답 선지 깔끔하게 떨어졌다? 네, 좀 깔끔하다. 그럼 뭐 첫 줄에서 끝났죠.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환자의 내면의 슬픔과 자, 이거 연애... 이거 미미도 연애설 여러분들 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현대시는 무난했다? 무난했죠. 3월 모의 현대시 무난했다고 넘어가도록. 야 비문학 첫 지문이 지금 민법이죠? 계약입니다. 요 지문은 좀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비문학 3개 중에서 제 픽으로는 제일 그래도 문제가 쉬웠어요. 문제는 그래도 제일 쉬웠다고 합니다. 이게 쓱 보니까요 아 시작됐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개국룰 딱 음절 개수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뭔가 딱딱 정리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좋아요. 오. 케이스 분류하기가? 야 지문이 일단 엄청 길고 와 8번 보기에서 자두나무를 판매하거든요? 자 이거 뭔 미친 짓이죠? 근데 이제 잘못 표기했어요. 심지어 앵두나무로. 아 잘못했어요. 8번은 괜찮았습니까? 이게 딱 나눠져요. 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딱 병치가 되는구나. 규범적... 그 국어에 대한 눈칫밥이 있는 친구들은 8번에 보기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문학하고 지금 비문학이 반복이 됐는데 문학만 풀고 비문학 풀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여러분들 난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지문이 이제 합쳐지는 구조인데 고전 산문을 두 개를 붙였어요? 언제 다 읽냐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작품이 선율환생인데 저는 이제 그 윤종신의 환생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안 터지네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 어려운 이유가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막 한자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그런 키워드를 한자에서 안 찾아요. 와 되게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힌트들이 많고 인물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고전 산문은 똑같은 사람을 계속 다르게 불러요. 얘네는 진짜 본명도 있고 가족 내 호칭도 있고 직위상의 호칭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약간 멍 때리면서 읽다 보면은 누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되게 놓치더라고요. 야 중요하다. 주체. 항상 파악을 하고 그리고 쫄지 말아야 될 게 진짜 어려운 한자어는 보통 지명이에요. 와 네, 장소들을 완전 한자어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이거나 뭐 사람 이름이다 하고 넘기면 돼요. 그렇네. 3월 모의고사의 고전소설은 좀 어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난이도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고전소설은 조금 올라갔다?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했다고 했던 게 네. 14번 같은 거. 아 14번? 역시나 내용일치인데요. 네, 14, 15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파고들어야 돼가지고 대충 읽고는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좀 3월 모의고사가 조금 내용일치 자체가 조금 깊숙하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나가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야 보기 읽고 넘어갔으면 괜찮았겠네 얘들아. 보기가 거진 뭐 비문학이야. 그래서 보기가 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문학은 보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죠 이거. 오답률 1위. 와... 여러분 철학에서 1위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철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철학사 혹은 이제 철학자들의 주장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분류하고 이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분석 철학 명제 이렇게 나오면 또 뚝배기 깨지거든. 지금 그거 참거짓 그거 또 거짓말쟁이죠. 그건 아니고 예? 와 아니, 그건 아니라는데 어떤 게 지식이냐 뭐가 알미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철학 지문 치고 되게 어렵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리자몽이 아니라 리자도가 보이거든요? 와 리자도 이철원과 정리인데 역시나 가나로 나왔어요 비문학이. 이것도 이제 예비평가나 이제 기존의 신유형 경향 맞춰가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히려 괜찮은 게 사실 하나씩 놓고 보면 짧게 나온 거예요. 아 네. 이게 조삼모사 전략을 쓰네요? 네. 이게 여러분 거의 그러니까 원숭입니다. 사실상 이제 4개 나온 거죠, 비문학. 그렇죠. 원래 4개 나왔으니까. 이런 눈속임이 있다니.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좀 빡셌는데, 빡센 이유 자체가 정보량이 많았나면 이해가 어려웠나요? 우선은 저는 애초에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아, 최고 오답률? 자, 유리한데, 재밌었다라는 망언이 지금. 네. 아,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난해해요, 문제가. 문제가 난해요? 지문보다 문제가. 와, 저 기억, 야, 지식이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이 기준을 많이 줬나 보죠, 지문에서? 별 얘기도 안 하고 다짜고짜 이제 기억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래가지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답률이 72%인가 70%대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함정에 낚였는데 지금 지식에다가 3개 있잖아요. 네. 그럼 왠지 그냥 지식이다 할 것 같죠? 지식이다 중에 답이겠지. 근데 또 막상 지문 내용을 보면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와, 역으로 이거 통수 친 거예요? 미쳤다.
함정까지 하면 19번 이러면 정답률 70% 이상으로 올려버리면서 고3 친구들이 국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약 그런 감성이었습니다. 20번은 왜 이딴 거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 영역이 현실하고 괴리가 되면 안 된다. 비판적 읽기 국어에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이런 거 장문 같은 느낌 넣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서울대 국어교육과예요. 여기서 학벌 어필? 융합형 이제 길러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 거의 전주 비빔밥 수준이야. 그냥 와챠비랑 고추장 넣고 비벼버려. 그래가지고 일단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비판 창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그쵸. 우리 교육 과정에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결국 내용을 치고 끝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판적 해서 괜히 어? 뭐 비판해야 내용을 치고 끝나 여러분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철학 지문을 읽을 때 혹은 가나로 나눠진 지문을 읽을 때 꿀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쫄면은 말립니다. 그래서 아, 쫄지 말아라. 쫄지 말고 내용 이해를 어느 정도 하되 너무 디테일까지는 안 챙겨도 돼요. 디테일을 챙기지 말라는 게 날려 읽으라라고 또 달라요? 날려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아 이런 흐름이구나. 흐름?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이따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뒤에서 되게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굳이 여기서 다만 예외 이런 걸 줬다? 이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는데 이게 점점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각은? 여러분 풀어볼수록 이제 체킹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근거 분석을 많이 해봐야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 분석.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 문단 몇 번째 줄에 근거가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난 이 부분에서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야 돼요.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 뭘 하냐면 다만의 세모 300개처럼. 그러니까 다만 뒤에가 중요한데 다만에 미치는 거야. 아니 그래 동그라미 칠하니까는 계속 동그라미 치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으로 나오죠. 지금 알미랑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더 해주겠다는 건데 오. 더 소개해주겠다는 건 키워드라는 거예요. 정의가 된다라는 거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와 정의가 된다는 건 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알메? 뭐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리고 뒤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 뭐 이런 거를 쳐놓으면 좋아요. 방금 말한 그 느낌으로 1문단만 쭉 뚫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좀 편하게 네. 저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국어 만점 받았다. 너무 강조하는데 벌써 두 번째야. 너무 강조하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서구 철학 전통에선 하면 뭐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여 아 서구 철학 나오는구나 하고 알매 전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암 즉 하고 지식 같은 말이니까 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당화된 참인 믿음 강조됐으니까 밑줄 쳐요. 자 근데 이 참인 믿음을 갖는 거면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 불충분하대요. 그럼 불충분한 거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건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근거나 이유는 잘 물어봐요. 사실 근데 뒷말에도 별게 없어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네 하고 이제 넘겨요. 그 방금 별게 없다라는 게 당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네. 상식선으로 받아들일 수 오케이. 네 그리고 얘네 사실 이제 아래가 더 뭔가 좀 괴랄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 괴랄해요. PS 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땐 사실 표시를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근거를 가질 때 그럼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이런 조건들. 와! 야 너무 중요해 얘들아. 조건? 어떤 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물어봐요. 뭐뭐 할 때, 네, 뭐뭐 하는 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게 정당. 그럼 정당화되는 근거는 저 충분한 이유나 근거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와. 전통적인 인식은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의 정당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약간 뭔 말이지 싶잖아요. 네. 바로 다음에 다시 해설해 줍니다. 즉 이렇게 그럼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정당성 참 믿음이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우리가 지식을 안다. 그러면 지식 이퀄 정당성 플러스 참 플러스 믿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와! 야 미쳤다 진짜. 야 이게 진짜 개활자야. 와! 네. 근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푸바바바바박 돼야 되잖아.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니 이제 사실 비문학을 잘하는 꿀팁은 글을 정말 많이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강의 하나 듣고 갑자기 비문학 다 맞는데 이거는 그럼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맞는 거니까. 이거 제가 민민민우 오수감성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오케이 아리스토텔레시군요. 암 노잉 오케이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평가한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참인 믿음을 갖는 건 만 에이스만 중요하다 그랬어. 만 답 나왔다. 만 바로 만 에이 칼라 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엔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이와 같은 오케이 똑같아 앞뒤 똑같아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만 아 죄송합니다 만한 충분한 이유나 조건 중요하지.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말했지. 충분한 이유가 와 진짜 지문 개 더럽게 된다. 충분한 이유가 근거는 뭔지도 설명을 안 해주네.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인식 처음 나왔네. 정통 오케이 나중에 그러면은 비전통적인 혹은 현대적인 인식론하고 비교하겠네.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믿음 뭐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정당 한번 이어줄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본다. 즉 정당성 참 믿음이란 세 가지 요소. 정참 믿 이거 진짜 무조건 있어요. 정참 믿 정참미 무조건 있어 이거 진짜로. 정참미 중 진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읽어요. 거의 이제 오수하는 네. 거죠. 예? 대학 좀 이제 늦게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 네. 다시 우리가 문학으로 돌아 야 근데 죄송한데 고전시가 왜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뿌린 거죠 이 정도는 거의 그 야 이거 뭐냐 얘들아 이거 왜 고전시가 이벤트 중이죠 지금. 야 이게 다섯 개가 나온다고? 예비평가 때 네 개이지 않았나요? 네 그쵸 약간 더 뭔가 비문학이랑 섞고 싶었던 것 같았고 설명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사실 시조 자체는 괜찮은데 여러 개를 봐야 되다 보니까 주제 파악을 하나씩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나눠풀기 어때요? 저는 사실 비춘 게 어차피 선제서 묶어서 물어보거든요. 나랑 다 뭐 비교 막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나랑 다 비교 이런 건 나다만 읽고 풀고 그런 느낌. 근데 죄송한데 25문에 시가 왜 하나 더 나와요? 또 나왔어요. 이제 부족했어요. 이제. 야 시가 몇 개야? 이거 이러면 너무 많은 것 같아. 3문은 문제 자체가 막 미친 듯이 못 풀겠다 싶은 건 솔직히 없어요. 수능에 비해서. 네. 시간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 있냐 없냐. 그래서 뒤에 막 45번까지 못 풀고 그쵸. 아 그런 느낌. 고전시가가 나왔는데 고전시가 또 EBS죠. 근데 최근에 또 EBS 연계율이 이제 잔점 연계고 50%까지 내려갔는데 그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고전시 공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EBS 고전 시간은 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평시조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네. 진짜 많이 나온 유형은 가사가 보통 많이 나오죠. 연시조나 가사가 막 무항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사나 사실 제 유명한 연시조는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100개 정도만 대표 작품 외워놔도 예? 아 마음만 먹으면 100개요? 아니, 단어 100개를 안 외웠는데? 아니 근데 봐봐 수능까지 200일 남았다고 쳤을 때 한 이틀에 하나씩만 봐도 아는 작품 보면 좋으니까 수능에서. 그리고 일단 뭐가 좋냐면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비슷하고 그렇죠. 주제가 비슷하고 맥락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만 숙지하고 있어도 그걸 다른 작품에도 적용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좋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어들 자주 나오는 시어들 있거든요. 이거 딱 봐도 자연이다 이거 딱 봐도 속세다 싶은 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청풍명어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아 자연이네. 좋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홍진 아 속세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감들은 아무래도 작품을 기존에 분석을 해야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이제는 고전시가 여기까지 하고요. 현대소설 안 볼 수가 없는데 새해 선물 은희경 씨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번 현대소설은 좀 평이한? 현대소설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평이했다고 봐요. 현대소설 읽을 때 꿀팁 정서 태도가 조금 그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뭐 현대소설은 시대적 배경을 일단 파악하고 있으면 되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은 게 보통은 뭐 1970년대 산업화 625 인간소외 625 뭐 이런 거 이제 막 딱 나왔다면은 아 이거 그런 내용이네 딱 이제 파악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인물 성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네. 현대에는 기본적으로 고전에 비해서 인물의 내면을 좀 더 심화적으로 봐요. 봐봐요 지금 자아 분열됐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내면파 네. 굉장히 중요하고 내면파 소설에서는 갈등 양상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갈등 뭐 네. 이런 경우에는 내면파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인물의 어떤 내면과 그 다음 인물 간의 갈등에 주목해라 이런 말씀 좀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소설 넘어가고 야 여기서 이진법이 나오네. 야 이거 뭐냐 여러분들
야, 이진법으로 그냥 대가리 뚝배기 깨네. 이거 여러분 기술에서 가장 짜증나는 구조거든요. 차라리 그냥 기술의 구성 원리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대가리라도 그림 그려볼 텐데 이거는 철학 지문인지 기술 지문인지 과학 지문인지. 또 이런 게 팁이 있어요. 지금 A랑 B 딱 봐도 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쵸? 뭐, A 어디?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이제 한번 나가면 안 읽혀요. 하나라도 많이 걸린다? 그럼 이제 안 읽히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저의 마인드는 뭐냐? 차라리 포기하자. 그리고 시간 나오면 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찾아. 예를 들어 30번은 A, B 몰라도 풀려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수능 31번 1구승 33번? 31번 우주론? 그, 네네. 그것도 딱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아예 다른 데서 문제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지문이었어요, 그거는. 그럼 일단은 그런 선택도 시간이 촉박할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최후의 상황이다. 최후의 선택. 긴장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막힌다? 그럼 이제 뒷파트 도미노로 그냥 쫙 망하는 그 날아가는 거지. 네. 아. 그럴 바엔 차라리 건너뛰고 갔다 온다. 약간 이런 마인드. 와. 시간 세이브. 왜냐면 그건 시간 싸움이니까. 네.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남겨놓고 하는 방법이죠. 제일 그치. 어려운 지문.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지금 31, 32, 33이 다 탑10에 있어요. 여기 못 읽었다는 거죠. 이거 던졌다는 네, 거예요. 아 이미 포기 전략 썼구나. 이미 다 이게 포기 전략이 쓴 게 아니라 써진 거구나. 써졌어. 패시브였구나. 패시브. 그냥 여러분 버프로 온 거야 이거. 아. 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히려 인문사회가 근거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과학기술의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객관적 팩트로 그냥 때려박아요. 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으면 못했지 못 찾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더라도 부분적인 근거는 찾아라. 그럼 1대1 대응해라. 와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풀려고 만든 문제잖아요. 그치. 사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통 과목까지 마무리됐어요. 바로 여러분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 뭐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뭐 괄호 안을 잘 보고 항상 물어보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킬포죠. 아 화작의 꽃이죠. 그쵸? 융합. 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에 수능에서 한번 미친 듯한 난이도로 나왔어요. 맞아. 학생 1, 2, 3. 그러니까. 거의 그 공황장애 오거든요. 네네네. 누가 무슨 말을 했냐. 지금 누가 누구냐. 일단 이거부터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얘네들도 대화하는데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선 이런 얘기하고 중간 부분에서 이런 얘기하고 결론에서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와.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라 주제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 화작도 마구잡이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아니죠. 이 범주였고 여기까지는 저 범주였고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런 거죠. 뭐 표제 정하자 부제 정하자 하면서 순서가 딱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화법과 작문은 학생의 주체가 명확히 파악이 된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런 말씀. 오히려 여기서는 그리고 정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정답이 높았으니까 네네. 여러분 4번부터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웠다고. 야 이거 개꿀인데 왜? 아니요 근데 항상 자료가 들어간 게 제일 오답률이 높아요.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자료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오답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이 좀 까다로워? 44번 이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이건 어렵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지. 두 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점검 결과까지 온지 X인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렵고 그리고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하였는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적절한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작이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 그쵸, 약간 그쵸.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 화법과 작문 어렵진 않았으나 늘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어 매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매 이거 핫하죠. 솔직히 저는 기출 분석을 쭉 해보았을 때 지금 뭐 너무 쉽게 냈거든요. 솔직히 너무 알만한 것들이 나왔다? 30분을 좀 대충 만들었다? 아, 대충 만들었다는 건 보기를 안 읽고 풀 수 있다? 네. 이거 정답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2번. 맞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야, 나 진짜 처음 물어봐. 나 진짜로. 아, 재밌네요. 문장 성분 뭐 이거 너무 기본이고. 근데 또 쉽게 나왔어요, 여기. 중세 국어에 대한 공부 아이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현대국어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애초에 이제 현대국어랑 비교를 많이 묻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너무 정해지거든요, 중세는. 지문형 문법 문제도 살아있네요. 근데 로마자평. 아, 로마자평. 야, 이거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이요. 사실 좀 당황했어요. 일단 이게 두 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초성위치에서 일어난 거냐. 뭐 비음화가 일어난 건 유음화가 일어난 거냐. 그리고 표기까지 맞냐.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표기와 이제 발음까지 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볼만한 게 헷갈릴만 했던 게 네.
네, 여러분들이 약간 기본적인 개념은 오히려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기출만 풀면서 오답량만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의문의 변동 잘 알아요. 뭐 비음아 유음아 이런 건 잘 아는데 지금 기역이랑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진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오. 이거 역행동화거든요. 역행동화? 니은도? 피동화음의 동화음과 완전 같아진도? 이거 완전 동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풀진 못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알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념을 배워도 그게 그거였어?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감정. 북극곰은 지금 오늘 실화 나왔는데 매체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체가 이제 또 신설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회문화한 친구들은 좀 알만하거든요. 사회문화에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막 뉴미디어랑 뭐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비교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감성. 아 고감성. 네네.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 그럼 매체 간의 형식적 등치만 조금 정리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그쵸, 정보. 그쵸. 야. 네, 이게 사문 감성. 정보 생산자 수용자 이거 아무튼 사문한 사람들 1초 만에 나오잖아 감성. 43에서 45 문제. 네. 진짜 여기가 은근히 뜰까지 43번을 많이 쓰는데 그 3번 선지 그림말 뭔지 아시나요? 그림말이요? 네. 이모티콘. 네 이모티콘이에요. 와. 북한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매에서 약간 시대의 뒤처짐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신설 과목인데 제일 뒤처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야.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대비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아. 하루면은 다 공부할 거예요. 하루. 양이 많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모의고사 국어 전문학 리뷰를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 국어 망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언어와 매치가 쉽게 나와도 화법과 작문하고 원점수가 3점 차이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선택 기준이 필요할까요? 문법 공부하는데 한 두 달 걸려요. 4월에는 시작을 해야죠. 또 이제 시간 많이 남으면 언매하고 시간 안 남으면 화법하죠. 화작하죠.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표정 같은 경우는 N수행이 반영이 안 된 점수이기 때문에 6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국어 4월 모의고사 리뷰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유리 강사의 강의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라인에서는 네. 퀀다에서 퀀다 클래스 일단 전 유튜브를 이제 많이 올릴 거니까 유리한데 유튜브 많이 참사하는 네.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꿀팁을 얻어가세요. 네, 국어 꿀팁 영상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고생 많았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